여러분, 오늘도 어마무시한 돼지고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가 먹어요. 먼저 고춧가루 4스푼 28g, 너무 굵은 거 말고 중간입체 고춧가루를 사용하시고, 설탕 2스푼 20g, 진간장 3스푼 24g, 멸치액젓 2스푼 16g, 미림 3스푼 24g, 미림이 없으면 요번에만 설탕 5분의 1스푼 2g에 물 3스푼 24g으로 대체해도 받을게요. 된장 반스푼 15g, 된장은 파는 거 아무개나 제일 싼 거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, 고추장도 반스푼을 퍼가 15g, 간마늘 1스푼 20g, 소고기 다지다 5분의 1스푼 2g, 소고기랑 철천지 왼수가 진 분들은 진간장 한 스푼을 더 추가해주시고, 고춧가루를 솔솔솔솔 한두 꼬집 뿌려주고 나서 등그리진 아들이 연구를 골고루 잘 뜯다가 12시간 냉장 숙성을 하면 좋은데, 바쁜 분들은 바로 사용해도 오케이한습니다. 이제 대파를 대파 큰 건 한 대, 작은 건 두 대 150g을 준비해가 대략 12cm 정도 길이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. 그러고 나서 다들 아시는 방법으로 대파 속을 갖다가 끄잡아낸 다음에 몇 번만 접어가 요리대율에 채를 썰어주셔도 되고, 아이락하면 그냥 요리대율에 최대한 길쭉길쭉하게 나오고 어서더서 썰어도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아이락하면 채칼을 데리고 와가 슥슥슥 밀어주셔도 되고, 이마저도 아이락하면 뭐합니까? 마트로 뛰가해서 그 가면 채썬 대파를 팔고 있습니다. 홍야동동 양파를 4분의 1개 대략 60g을 데리고 와가 잘게 채를 썰었는데, 이거 보이시지예? 양파는 똥가리를 내가 냉장실에 보관했던 거는 층층이 붙어있던 게 모양이 변해가 들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가 그 부분이 칼이 엇나갈 수가 있으니까 똥가리 내놨던 양파를 썰 때는 주의를 하시고, 볼에다가 양파 대파를 던져놓고 양념장 맹들어 놓은 거 전부 다 들고와주신 다음에 꼭꼭 눌러같이 셀락하지 말고 슬렁슬렁 대파가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애매하게 힘을 주고 골고루 뜯어주시면 굿굿굿. 그러고 나서 팬을 강불로 달가가 돼지고기 앞다리 살 불고기감으로 얇게 썰리 나오는 걸로, 간이 센 분들은 600g, 적당한 간을 좋아하시면 700g 준비해가 들이부어줍니다. 그러고 나서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대략 2-3분 정도 뜯어주는데, 썰리 나오는 걸 구매했으면 1-2분만 더 뜯어보가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고, 길쭉한 고기를 탁탁하면 고기가 80% 정도 익었을 때 잘라주면 아마 고기를 자르다 보면 나머지 20%도 거의 다 익었으리라 예.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까 묻혀놓은 파채를 올리줍니다. 참고로 입맛은 이 상태로 불을 끄고 그냥 파채랑 고기랑 뜯어 먹어도 겁나 맛있긴 한데, 더 맛있게 몰락하면 요리대율에 골고루 뜯어가면서 대략 2-3분 정도를 아들을 볶아주는데, 고기 굽기 고소하면 고깃집에서 마지막에 밥 볶아먹을 때 양념이 탈듯 말듯 하면서 맛있는 양념 끄슬리는 데 올라오는 거 맡아본 적 있으시지? 입맛도 한번 뜯다가 감아뒀다가 또 뜯어주고 또 감아뒀다가 뜯어주고를 반복하면서 그 냄새가 솔솔솔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면 그냥 시간 맞춰서 굽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고기를 굽어준 다음에 파채를 넣는 이유는 고기 기름을 최대한 많이 빼가 그 기름에 파채를 볶으려는 거니까, 참고하시면서 양념이 아직 좀에 겉도는 것 같은데 양념이 탈 것 같으면 물을 좀에씩 부어가 양념을 섞어주면 양념을 좀에도 조화롭게 파채를 줄 테니까 겉돈다고 걱정을 하들들들 마시고, 으따마 임마 이거 다시 봐도 비주얼이 겁나 맛있고 잘 나왔네. 통째는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 좀에만 뿌려주시고, 여러분도 저렴한 앞다리살 사가 맛있고로 한 편씩 뜯어 드시고 이거 장담하는데 겁나 맛있습니다. 시청해주시고 감사합니다.